오늘은 폐암치료에 적용되는 약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대학교 병원 폐암의 가장 큰 원인은 흡연으로 폐암의 70% 이한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흡연은 폐암의 발생 위험을 13배 증가시키고 장기간의 간접흡연은 1.5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한 갑의 담배를 40년간 피워온 사람이라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폐암에 걸릴 확률이 20배에 달한다는 연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20년간 두 갑을 피워온 남자라면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60에서 70배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폐암 위험이 높았던 흡연자들도 금연하면 향후 위험도가 감소하여 금연 15년 후 폐암에 걸릴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2배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담배의 해악은 여성에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남자보다 여자가 폐암 발생 확률이 1.5배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흔한 증상은 기침과 객혈, 흉통, 호흡곤란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약초나 대체의학을 통해 폐암을 치료한 환자가 늘고 있고 말기 폐암을 5개월 만에 완치한 환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불가할 경우에 자기 체질에 잘 맞는 약초를 선택해 쓴다면 좋은 치료 효과가 있을 거라 사료됩니다. 첫 번째, 느티나무는 줄기와 심재부에서 폐암에 좋은 카달렌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폐암 치료 물질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폐암 유발 물질인 NHK를 함께제에 투여한 결과 폐종양 발생률이 현저하게 감소했으며 종양의 크기도 작아진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폐종양이 발생된 쥐를 부검해 폐종양을 현미경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형성된 종양의 크기가 단독 처리에 비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폐암 단독 처리 시 종양의 발생률은 45%였으나 NHK와 카달렌을 혼합 투여할 경우 폐종양의 발생률은 10%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서는 종양 발생률을 35%까지 낮춰준다는 보고가 있기도 했습니다. 느티나무 줄기와 잎 열매를 약용으로 사용하고 잎은 봄부터 가을, 열매는 가을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씁니다. 말린 약재는 10g에 물 1리터를 붓고 환기와 포공형 감초 넣고 약불로 은근히 발량으로 달여서 1일 3회 매일 식사후에 한 컵씩 복용하시면 됩니다. 느티나무는 찬 성질로 빈속에 마시면 속쓰림이 일어나고 체질에 따라서는 설사와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으며 간혹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땅비사리는 성미가 차고 맛은 몹시 쓴 편이며 폐와 심장에 작용합니다. 특히 폐혈과 염증을 삭혀주는 작용이 강해서 세균성 감염 증상을 잘 치료할 수가 있고 폐렴과 폐결핵에 긴요한 약재로도 쓰입니다. 최근 대학 논문 자료에는 후두암과 폐암 세포주를 측정한 결과에서 항증식 효과와 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폐암종 세포 사멸에 큰 도움을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폐암과 후두암에는 뿌리를 주기적으로 달여 먹으면 개선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그 밖에 다른 악성 종양의 억제를 위해 적용하기도 합니다. 약용으로는 모든 전초를 약재로 사용하고 특히 뿌리를 산두근이라 해서 주 약재로 사용합니다. 땅비사리는 말린 뿌리를 기준으로 10에서 20g을 금은하와 맹문동을 함께 달여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복용하면 되고 위장이 허약하신 분은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몇 종의 알카로이드 독성이 작용해 과다및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에 부작용이 따르게 되니 꼭 적정량씩 주기적으로 달여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질이 매우 차갑기 때문에 맥박이 약한 사람과 냉증이 심한 사람은 대추 한 줌 정도 첨가해서 먹으면 되고 설사와 구토 어지럼증이 따르면 즉각 복용을 삼가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박꽃나무로 폐암과 기생충 살충 효과에 탁월하지만 식물 전체에는 독이 들어있어 약재로 사용 시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대 약학대학에서는 신약 개발로 박꽃나무 원화가 폐암 치료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알리기도 했습니다. 폐암세포를 통한 실험에서 뛰어난 세포 성장 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추출물을 발견했는데 이는 폐암 내성 극복 항암제로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한 폐암에 대해 표적으로 항암제를 지속적으로 투여했을 때 단백질의 분해 속도 감소로 인해서 폐암을 반감시킨다는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박꽃나무로 약물을 개발하면 항암제 내성을 막을 수 있다고 하며 폐암 환자들에게 좋은 치료물질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말린 뿌리는 2-3g 정도를 물을 부어 약불에서 반 정도가 줄 때까지 달여서 하루 2-3회씩 소량씩 나누어 마시면 됩니다. 아주 소량씩만 사용해도 다양한 병증을 치료할 수가 있으며 무엇보다 병을 잘 낫게 하는데 빠른 치료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성 식물로 강한 독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위장이 약하고 몸과 기가 허약한 분, 고혈압 환자 및 임산부는 복용을 금하며 감초와 궁합이 안주와 함께 달여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힌지의 복강에 주사하면 죽기 전에 심한 경련이 나타났고 대개 호흡쇠약으로 사망에 이르기도 했으니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도라지뿌리 길경입니다. 동의대학교 길경 추출물은 폐암세포의 생존율을 현저하게 감소시켰고 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모두 감소시켰습니다. 길경 추출물에 의한 폐암세포 증식 억제는 코엑스S의 단백질의 발현을 동시에 감소시켰으며 그에 따른 PIG2의 생성도 처리 농도 이전적으로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의 결과에서 길경 추출물은 인체 폐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생존율을 감소시키면서 세포자 멸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길경 추출물을 이용한 인체 폐암세포의 성장 억제제의 개발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길경은 1회에 10g씩 기준으로 금은하와 목단피를 배합해 3회씩 드시면 되고 2-3g을 가루로 빻아 뜨거운 물에 타서 마시기도 합니다. 특히 장생도라지라고 불리는 절벽도라지는 엄청난 약성을 자랑해서 일반 도라지보다 사포닌이 15에서 20배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한 뿌리에 10에서 30만원 선을 포괄할 정도로 월등하다고 하며 그리고 슈퍼도라지는 한 뿌리에 일반 도라지 10뿌리를 사용하는 효과를 보게 되니 참고가 되셨음 합니다. 다섯 번째는 뽕나무 뿌리 껍질인 상백피입니다. 동방대학에서 상백피로 폐암세포 억제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백피를 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폐암세포의 미토콘드리아와 백스가 변화하였고 DNA 분절화가 일어나 세포사를 유도하였으며 사이클린이 증가되어 세포가 멈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백피의 폐암치료제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상백피는 보통 20g의 물 2리터를 붓고 석창포와 방풍을 배합해 처음에 강불로 끓인 다음 다시 약불로 뭉근하게 달여 물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달이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